5천원 만에 연달아 연이은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분위기 전환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일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내일장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지 내일장 미리 보기 준비해 보겠습니다.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준비하겠습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이 또 5천원 만에 연달아 상승을 보였습니다. 지난주에 일단은 공매도 금지 효과로 월요일에 급등을 했다가 쭉 빠져버렸고 어제도 그 상승을 보였고 오늘은 좀 미국의 CPI에 어쨌든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제 뭐 투자자 개인분들은 시청자분들은 제일 궁금한 게 이게 또 며칠 하루 이틀 가다가 또 그냥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어떻게 보세요? 시장 분위기 좀 달라졌다고 보세요? 저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우선 뭐 지난주부터 이번 주 초까지도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이제 그 뭐 공매도에 대한 이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수급에 대한 그 우려감이 계속 좀 나왔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근데 이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제 테마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도 이 내적인 어떤 공매도에 대한 그 수급적인 매수라기보다도 이 미국의 어떤 펀더멘탈 쪽에 집중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다는 점에서 저는 오늘 그 상승세가 이제 좀 그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어제도 보면은 이 CPI 발표 전에 관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뭐 상승세를 보여주는 부분이 어제가 아니라 오늘 그 CPI에 대한 예상치가 낮게 나오면서 이 긴축 통화에 대한 이 완화 기대감이 그대로 위험 자산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이 미국의 나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반도체와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점에서 봤을 때는 뭐 향후에 이 수급적인 변동성이 어떻게 될지 부분은 지켜봐야겠지만 하지만 이 공매도 영향보다는 이 펀더멘탈적인 영향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미치는 캐파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뭐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를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좀 조성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.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전략으로 봤을 때는 뭐 물론 항상 이제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겠지만 뭐 지금은 이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그리고 펀더멘탈 쪽으로 참 이제 실적이 그 거의 오늘로서 다 이제 마감이 됐던 상황인데 이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장적인 영향 때문에 주가 많이 그 적정 주가로 가지 못했던 그러니까 주가 상승력이 제한됐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. 이제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될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 이제 대형주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동안에 빛을 발휘하지 못했던 이 성장주 중에서도 테마가 아닌 정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성장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한번 투자를 해야 될 시기가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어요. 지난주에 공매도 금지 여파로 급등했던 그런 시장의 모습과는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일단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을 우리가 맛봤습니다. 그렇다면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업종과 이 테마, 섹터를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?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성장주 중에서도 이 웬만해서 실적이 나오는 그런 섹터와 이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 매수 관점은 좀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너무 이제 그 미국의 어떤 어떤 금리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성장주들이 집중적으로 뭐 미국 글로벌 그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집중적 타겟을 받았던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성장주라고 해서 좀 섹터가 넓긴 하지만 과도하게 낙폭이 있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특히 성장주 안에서도 저는 이제 2차 전지가 성장주라기보다는 실적이
잡히는 게 바로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기 때문에 네. 이제 2차전지는 하나의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 성장주 중에서도 이 몇 년 후에 멀티플의 이 실적을 좀 주가로 땡겨온 이후에 주가가 좀 떨어진 상태에서 이 저평가 영역이라기보다도 그런 멀티플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기업들과 이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. 그 안에서도 이제 저는 AI 쪽 그리고 로봇 또 우리 자율주행 쪽에서는 지금은 약간의 이 전기차 어떤 신성장 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망이 좀 낮긴 하지만 네. 자율주행 쪽도 이 성장주로서 매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네.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AI 관련주 그리고 이 로봇 테마 중에서도 이 대기업과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 위주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장주들 그 중에서도 예, 앞으로의 또 밸류를 더 고평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으로 AI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쪽을 살펴보고 공략해 보자 의견 주셨어요.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좀 볼까요? 우선 실적이 좋음에도 좋고 주가 좀 안 갔고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네네.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한번 추려 보니까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좀 맞지 않나? 스튜디오 드래곤이요? 네,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뭐 3분기 실적 예상치 작년 대비 15%까지 증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네.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같은 경우에도 13일 연속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. 이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최근에 3-4일 동안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지금 오늘 매수세가 몰리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했을 때는 매수가 좀 들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최근에 조정 받았을 때도 이 외국인은 꾸준하게 샀었거든요. 네. 그만큼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번에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이 3분기 때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이 TV도 그렇고 이 OTT 쪽에서도 편성 횟수는 줄었거든요. 하지만은 매출은 큰 차이가 없었고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는 이 영화나 뭐 드라마 특히 드라마 쪽에서의 뭐 이 제작비도 늘었지만은 그 전에 다른 AI 기술이나 또 이제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좀 절약하는 사업 구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.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영업이익이 좋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8만 원 초반까지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부터 주가가 올랐을 때 뭐 이 부분은 우상향 추세로 신고가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 그 전에 주가에 대한 낙폭이 컸던 부분을 낙폭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. 뭐 그런 점에서 이 컨텐츠 제작하는 업체들 중에서도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가시화를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업도 그렇고 매수가 좀 접근에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많이 눌리고 조정받았던 스튜디오 드래곤 가격 전략을 바로 체크해 볼까요? 뭐 1차적인 목표가는 이제 6만 원을 좀 말씀을 드리지만 6만 원 돌파했을 때는 증권사들 제시하는 저는 8만 원 초반까지도 이 갈 가능성이 6만 원 돌파했을 때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6만 원 돌파했을 때는 추가 매수 관점 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5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스튜디오 드래곤 내일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오늘 좋은 전략 종목까지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